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보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21439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일 목요일 10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뭐 리뷰 영상이기 때문에 항상 뭐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경보제약은 이제 원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종근당 그룹 내의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또는 제조하고 있는 이 제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일반 뭐 항생제라든지 세파계 API, 일반 API, 뭐 항암제 API 뭐 이런 이제 항생제의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제 매출 가운데 이 세파계 항생제 이 부분들의 매출이 두 번째로 높고, 첫 번째로는 일반 API 뭐 고지혈증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원료 항생제나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한38%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완제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보제약이 종근당 그룹 내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종근당의 매출 의존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이 회사의 이제 주요 매출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 종근당의 매출 의존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종근당의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13%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다른 이제 다양한 기업들 뭐 하이텍팜이나 K1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뭐 니폰, 벌크 뭐 이런 이제 기업들에게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의외였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회사가 지난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재평가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종근당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 19 치료제 나파벨탄의 성공 가능성 또는 치료제 가능성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기대치로 선반영되면서 지난해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다가 이 코로나 19 치료제로서의 조건부 승인 신청과 동시에 임상 3상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아쉽게 이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기대감에 올라갔던 주가가 빠르게 또 실망감으로 변질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이때 당시에 같이 신청했던 임상 3상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을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계획대로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4월달 정도에는 식약처에서 어떤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랬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의 이제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뭐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에서 크게 뭐 성장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이제 5년 동안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기준을 좀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좀 정체 국면에 있고,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딱히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기대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로나 19 치료제로서 종근당이 성공을 하고 그 부분들을 만드는 원료 의약품을 경보제약이 공급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은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종근당의 임상 3상 과정을 통해서 정식 승인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결코 짧은
10분 시간 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성공적으로 됐을 때 결국에 경부제약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딱히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들이 크게 성장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비교적 그냥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 무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배당도 연간 한 1%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 유동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147인데 당좌 비율이 81이라는 건 그 나머지 부분들이 결국에 재고 자산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재고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재고 자산도 아직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썩 무난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인 흐름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사실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했었고, 지난해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돌아가는 계기가 됐었고, 방향이 상방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재평가되는 그런 이제 시기를 맞이를 했었죠. 그리고 12월 달 이후에 줄곧 하락을 하다가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하루 만에 좀 반납이 됐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좀 흘러내리는 가운데 이 안으로 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추세 하락 국면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를 이 추세 때 하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상단 자리는 이제 저항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 한번 상승을 했다가 빠르게 내려오기는 했지만 재차 이 국면을 들어오지 않고 이전 저점에서 좀 돌려나가는 가운데 하나의 이런 이제 쌍바닥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좀 저항대였던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까지는 좀 봐야 된다, 적어도 한 3일 정도는 버텨내줘야 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그래도 한 3일 정도 넘어가서 버텨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부터는 12,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한 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추세가 전환이 된 거죠. 이 안에 있을 때는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들고 있는 그런 과정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추세를 전환하게 되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방향 자체가 변한 거기 때문에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정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돌렸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준 가격이 이제 12,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을 발판으로 돌아나간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한 13,200원 정도가 역시나 이제 좀 단기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뭔가 거래량이나 호재성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진다면 이 종목의 이때 갭, 거래되지 않고 빠졌던 이 갭 공간이죠. 이 갭을 메워주로 차곡차곡 이렇게 좀 흘러갈 것이다, 상방으로 좀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최대 16,000원이고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정도까지도 이 갭을 메우는 과정들이 앞으로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 11,500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디선가 갑자기 좀 저가 매수의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누군가는 이 11,500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듯한 그런 이제 거래량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전에 상한가를 가는 흐름에서도 매수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터졌는데, 개파락 이후에 주가가 밀렸지만 상대적으로 앞서서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유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11,500원에서 다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온 이런 거래량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500원에 들어온 그 거래량 덕분에 이 종목이
쌍바닥을 좀 찍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쌍바닥이 찍혔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구간은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추세를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12,000원대를 기점으로 단기적으로 좀 타점을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때는 13,200원 정도를 1차적인 저항대로서 보시면 되고, 이후에는 15,000원과 16,000원 정도까지를 좀 더 중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2차 목표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뭐가 이렇게 유입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보기는 어렵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한 9,500주 정도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딱히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는 뭐 강하게 매울 매수를 들어온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메이저 수급에서의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경보제약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